찍듯이 구미에서 펼치 오늘의 대결. 종합장애물 철인 5종 경기. 첫 번째 장애물, 원통 징검다리. 다섯 개의 원통 징검다리를 차례로 건너뛴 후, 두 번째 장애물, 흔들 그네 점프. 흔들 그네를 타고서 점프. 세 번째 장애물, 철봉 계단 슬라이드. 철봉에 매달려 계단식 피타를 내려와 밧줄을 잡고 경사면을 올라야만 한다. 네 번째 장애물, 빙글빙글 거미줄. 360도로 회전하는 대형 거미줄 모양의 장애물을 통과한 후, 마지막 다섯 번째 장애물, 스파이더맨 점프. 밧줄을 잡고 점프. 스파이더맨처럼 그물을 타고 넘어와서 결승점에 버저를 눌러야 한다. 자, 시민 여러분 중에서 도전 한번 해보시고 싶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예, 두 분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네. 부인하고 나오세요. 네. 네.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예, 구미 공단동에서 온 송인수입니다. 아, 옆에 계신 분은? 네, 제 와이프입니다. 아,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년 반 됐습니다. 1년 반. 남편의 체력은 어느 정도 되나요? 짱입니다. 아, 짱입니까? 100점 만점에? 99점? 91점이 문제네요. 아, 99점. 옆에 분도 체력이 장난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운동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운동하셨습니까? 네, 운동. 숨쉬기 운동 좀 했어요. 아, 숨쉬기 운동. 여기 누굴 제일 좋아하세요? 이상인 씨. 아, 이상인 씨 좋아하세요. 예. 왜 이상인 씨가 좋아요? 며칠 전에 해병대가 떠오셨더라고요. 해병대요? 왜 해병대요? KBS 1TV에서 해병대 체험 진짜 사나이 갔다 왔습니다. 드림팀을 보고서 좋아한 게 아니라 그걸 보고 좋아하셨나 봐요? 그전에 안 좋아했습니다, 별로. 아, 그전에 안 좋아했었는데. 아, 해병대 출신인가요? 예, 해병대 출신. 아, 그래서 아, 아, 남편에게 한 말씀? 우리 신랑 화이팅! 네, 알겠습니다. 누가 화이팅 해줄 사람 없어요? 네, 없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한번 해보세요. 네, 화이팅! 자, 이제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아내분에게 얘기 한 말씀 하세요. 기억에 남는 주말 되게 해줄게요. 화이팅! 알겠습니다. 준비, 출발! 잘하고 있어요. 좋아요. 좋아요. 아, 잘 넘고 있습니다. 꽁치꽁치. 와, 자, 벌써 3단계 철봉계단 슬라이딩. 와, 마지막에 밧줄을 잡고 경사면을 미끄러지지 않게 올라가야지만 됩니다. 좋습니다. 맞습니다. 네 번째 장애물, 빙글빙글 거미줄.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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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왜 뛰었을까요? 떨어지고 마는군요. 아, 정말 아까웠어요. 왜 떨어졌다고 생각하세요? 한 번에 이렇게 뛰어가지고 많이 가려고 했는데 너무 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두 번째 힘이 빙글빙글 거미줄. 그렇죠, 올라가야 됩니다. 서서 가야 돼요. 서서. 자, 돌면서 힘으로 잡아요. 힘으로 잡아. 야, 마치 특공대 연습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힘듭니다. 아, 힘듭니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총 10번의 기회를 드립니다. 7명이 다 도전을 하면 이 중에서 정말 잘하시는 분 3분을 서로가 추천을 해주시면 됩니다. 팀도 중요하지만 개인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심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선수, 조영찬 선수, 김병만. 많이 긴장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많이 긴장돼요? 네. 좋습니다. 김병만 씨도 긴장됩니까? 아, 저도 긴장이 됩니다. 왜냐면 처음 해보는 거니까. 아, 근데 달인인데 뭐 이런 건 쉽게 하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 집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 이게 집입니까? 저쪽이 안방이고, 아, 예. 예. 이쪽이 옷방이고, 예. 예. 맨 끝에 있죠, 여기? 누르는 거? 예. 이게 초인종이에요. 아! 집에 들어오는데 초인종이 있지 않고 나오는데 초인종이 있어요? 우리 집은 거꾸로 되어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영찬 선수, 나이 19살. 집에?
출발. 오, 출발. 아! 아! 탈라. 오, 왔다. 탈라. 떨어지고 나니까 속 시원하죠? 창피하네요. 창피해요? 네. 19살이었는데. 몸이 19이 아닌가 봐요. 아, 그러니까요. 뭘 알려주려고 해도 뭘 했어야 알려주죠? 네,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와, 큰일 났다. 지난번에 추석 특집으로 달인 특집을 했었죠? 네. 시청률 잘 나왔어요. 네. 콜라는 먹기 쉽지 않을 텐데. 오. 시청자 여러분들이 달인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또 오랫동안 계속 이렇게 기대해 주시고 좋아해 주셔서 아, 너무나 행복하고 예. 예, 그래서 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감사의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그리고 구미 분들도 계신데. 네. 예. 그쪽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도 있는. 이쪽도 있는. 네. 그리고 저랑 같이 있는. 자, 준비하시고요. 연예계 개그맨. 아, 바로 시작했어요. 네. 와. 바로 시작했어요. 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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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와. 너무 많다. 와. 야, 날라다녀, 날라다녀. 야! 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빨라요? 야, 진짜 빠릅니다. 시간이 26초예요. 와! 32초! 와! 와, 와, 세상에. 와, 세상에. 와, 세상에 30, 41초 만에. 대단한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만, 김병만. 김병만, 김병만, 5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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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됐습니다. 1분 2초 나이스. 드림팀의 최단 추노. 와. 힘들어. 힘들어. 드림팀의 최단 기록이에요. 감사합니다. 어,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 일단 아, 지금 정신이 이제 좀 돌아왔습니다. 저 2번 주자인데 진짜 의욕 완전 떨어지는데. 열심히 해야 되겠다. 무조건 앞으로 그냥 달려야.